그런데 주소지 옮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영업문 넘버 닫기까지의 이 과정들이 복잡한 거지. 다 끝난 상태, 4명이 있는 상태에서 주소지 옮기는 건 쉽습니다. 출고기간 한 열흘 전에 다시 오셔가지고 계약, 넘버 계약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차 출고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넘버 장착해. 등록하는 거 이런 거를 주소를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해야 되네요. 옮겨야 돼요. 일단은 진행은 대전으로 다 진행을 하는데 추후에 세종으로 주소지 변경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2월달에 아예 주소지 옮겨놓고 하셔도 되고. 그런데 주소지 옮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영업문호 뭐 닫기까지 이 과정들이 복잡한 거지. 다 끝난 상태, 4명이 있는 상태에서 주소지 옮기는 건 쉽습니다. 어차피 끝나는 거는 1월달 안쪽에 끝나니까. 대전에서 끝나니까 안 옮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왜냐면 대전 넘버로 나왔다가 충남 넘버로 바뀝니다. 근데 유가보조는 어차피 만드실 필요가 없겠다. 이사하고 만드시면 되겠다. 아, 이게 유가보조도 나와요? 유가보조 나와요. 이사를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해놓고 그냥 명의 변경은 가서 그냥 신고를 했는데. 명의 명의 변경이니까. 원하시는 차는요? 차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뭐 리프트 있는 걸로 해야 돼. 콜바리나 화물집 하실 때는 정품 리프트는 조금 못 써요. 네, 못 써요. 그래서 만약에 리프트를 원하시다 그러면은 일단 1톤 카고 차량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영업용도 뭐 달아놓고 달아놓은 다음에 리프트 업체 가셔가지고 설치하고 구조 변경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 한다고 하면 서류랑 이런 거는 오늘 뭐 다 준비를 하고서 어느 정도 시기? 서류 들어오고 보름 전후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는 중고차를 여기서 해주나? 그럼요. 사실 차 여기서 구매하셨잖아요. 나는 아예 달려있는 거 샀잖아. 아 맞아요. 네, 어쨌든 일반 차든 뭐든 다 저희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리프트를 달고 되는 걸로?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남발을 사놓고 새 차를 하면은 또 그거를 등록하는 건 뭐 어디서 어떻게 해요? 신차 먼저 주문을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그럼 출고 기간을 알려줄 거예요. 출고 기간 한 열흘 전에 다시 오셔가지고 계약 넘버 계약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차 출고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넘버 장착해.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만약에 신차까지 생각하시다 그러면 지금 1톤 하러 오셨잖아요. 1.2톤으로 주문 넣으세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1.2톤이 5토가 없었어요. 다 수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부터 1.2톤에 5토가 달렸어. 5토 달려요? 1.2톤에 얘기를 하고 1.2톤 해보라 했는데 수동이라 갖고 안 한다 그랬거든요. 5토 나오면 그걸로 해야 돼. 아 그러면 그 진행을요 신차로 하실 것 같으면은 계약은 지금 하시고 2월 이후로 차 출고받을 수 있게끔 그럼 되는 그렇게 하시면 그 남발을 지금 사놔야지. 못 사나? 차가 있어야지. 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안 돼. 가장 많이 판매되는 옵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중간 이상은 될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해요. 네 그럼 이걸로 네. 그러면 제가 가시는 동안에 제 담당자 뭐 전화를 드리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 차는요 남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차가 1톤 카고인데 1.2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3바레트가 들어가는 차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레트 3장을 실을 수 있는 차가 있고 아니면 2장만 들어가는 차가 있어요. 3장짜리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앉잖아요. 뒤에 공간이 없어요. 아 앞쪽으로 좀 당겨지는 거예요? 아니요. 자체는? 그렇죠. 아예 그럼 딱 차 칸 자체는? 네. 그 칸이 짐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뒤에 공간이 없어요. 3바레트는 합짐 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1.2톤의 기준은 무조건 2바레트거든요. 1톤이랑 1.2톤은 다 2바레트예요. 3바레트 실으려고 1.2톤 불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두 개를 싣고 하나 남는 짐칸을 뭐 가는 길에 하나 더 추가해서 잡으려고 3바레트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1.2톤의 메리트에 있는 거는 그냥 중량이 조금 올라가는 그 메리트가 있는 거죠? 1톤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선생님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쩌고 없어도 돼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170이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부수짐 같은 경우는 외부에 실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요즘에는 가성비로 다 나와 있어요. 짐 실을 수 있는 그 뭐 박스나 이런 것들이요. 설치를 해서 짐은 거기다 실으시면 되고 그 공간이 없으면 차에서 쉬는 게 조금 불편한 거지 운전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치는 없어요. 이런 건 있겠죠. 차를 판매할 때 뒤 공간이 없는 그 표준 캡이라고 하거든요. 표준 캡 간격이 좀 더 많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원래 차 나올 때는 뭐 임시난발을 달고 나오잖아요. 그 임시난발 달고 나오는 거 탁성을 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저걸 작업을 하는 그건 자유입니다. 저희 쪽에 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바꾸시면 받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임시보험판 열흘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차는 여기서 받으셔도 되고 가지고 계셔도 되고 그건 자유.
일단 그러면은 신차를 계약을 해서 그 계약 날짜 말씀드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다 일정 다 해놓고 네. 그럼 제가 차도 받아가지고 임시방로판도 제가 반납하고 넘버도 달아놓고 그러면 이따가 저 한 번 드리려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계약은? 계약은 그때 나중에 차 출고 날짜 정해지고 지금 그럼 아무 저것도 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아빠하고 또 의논해가지고 하면 되지. 네. 저기는요? 화물 운송사도 좀 있으시죠? 예. 아 예 됐습니다. 땄어요. 땄어요.